만나면 좋은 친구 MBC. 사시사철 굉장히 다른 것들이 많잖아요. 제주도에는 특히 사시사철 꽃이 피는 곳이고, 그래서 저는 자연에서 영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제 그 계절에만 볼 수 있는 것들을 항상 보러 가려고 해요. 저는 제주에서 제주미나를 그리고 있는 한국화 작가 루시손이라고 합니다. 요즘 하는 주제는 이제 내가 사는 제주라는 이제 제목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이 아니라 내가 사는 제주라는 이제 제목인데, 제가 이제 출산을 하고 아기를 낳게 되면서 아이의 시선으로 제주를 바라보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가 바라보는 제주는 어떤 세상일까라는 이제 상상을 하면서 아이가 갖고 노는 장난감이라든지 아이가 뛰어노는 그런 공간들을 이제 그림 속에 넣어서 제주와 고양이 그리고 아이가 바라보는 그런 동심의 세계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치는 그런 생활 같지만 내겐 정말 소중해. 라라라라. 나만 생각하면 마음대로. 이곳은 이제 제 갤러리예요. 그래서 제 이름을 따서 아뜰리에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갤러리라고 짓지 않은 이유는 뭔가 갤러리는 그림만 보는 공간이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곳에서는 이제 교육도 하고 있고 그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와서 커피 한잔 하면서 이제 그림에 대한 담소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공간이라서 루시손 아뜰리에라는 이름을 지었고, 그리고 이 공간을 구성을 하면서 뭔가 밖에서 봤을 땐 너무 현대적인 건물인 거예요. 이제 밖은 바다가 보이고 너무 좋은데, 이 밖에서 봤을 때는 너무 현대적인 건물이어서 어떻게 하면 이곳의 전통을 좀 버무릴 수 있을까, 마치 저의 작품처럼. 그래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보시면 요소요소의 그런 전통적인 문양이나 뭐 전통적인 요소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버무리는데 되게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원래 이제 한국화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 한국 전통 그림에는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제주에 내려오면서 미나를 우연히 접하게 되었고, 제주 미나가 굉장히 우수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뭔가 그런 좀 소박한 아름다움이 있는 미나가 제주와 굉장히 어울리는 소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미나로 제주를 그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제주에 내려오면서 미나랑 접목을 하는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제주에 이제 내려왔을 때는 저도 약간 관광객 같은 이런 생각이 많이 있어서 제주의 이제 명소 같은 곳들, 그리고 제가 여행 가거나 해왔던 것들을 위주로 표현을 했어요. 이제 그때 전시했던 제목은 공존의 제주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라보는 제주는 동물도 많고 식물도 많고 사람들도 많고 이런 사람들이 뭔가 어우러져서 공존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제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첫 번째 전시를 공존의 제주로 해서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살다 보니까 이제 풍경들보다는 이제 점점 사람이나 제주의 이야기에 포커스를 맞추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파라다이스 제주라는 주제로 해서 이어도라든지 제주의 전설이라든지 신화라든지 이제 요런 이야기들의 포커스를 맞춰서 작업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서 아이가 바라보는 제주는 어떤 느낌일까 이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었습니다. 물감은 동양화 물감이야. 수채화 물감 같은 거 써봤지. 그거랑 비슷한데 이거는 동양화 물감이라서 색감이 약간 달라. 물통이고 그리고 붓은 세 가지를 쓸 거야. 지금 보면 여기 제일 작은 붓이 있어. 이 붓은 세필붓이라고 부르는 붓인데 세세한 걸 그리거나 선을 그릴 때 사용하는 붓이에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있는 붓이 있어. 요거는 채색붓이라고 부르는 붓인데 색깔을 칠할 때 사용하는 붓이에요. 그리고 여기 뭐 수국 처리되면 수국을 보러 간다든지 동백 처리되면 동백을 보러 간다든지 눈이 내리면 한라산에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연에서 받는 영감이 제일 큰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상 속에서 굉장히 바쁘지만 하루만은 좀 쉬는 날을 만들어서 가족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그 즐거운 시간이 보통의 시간들일 수도 있지만 좀 남들이 안 하는 특별한 경험들도 일부러 하려고 이제 많이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귀찮지만 캠핑도 일부러 가기도 하고 뭔가 남들이 모르는 그런 비밀 장소에도 가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뭔가 쌓여서 저만의 스토리가 되고 그것들이 영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미나들은 굉장히 화려하고 장식적이었던 반면 이제 제주 미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박하고 아이 같고 그리고 거칠고 어떻게 보면 날 것대로의 이제 미나였어요. 그리고 이제 독특한 양식으로는 뭔가 이렇게 가름이라고 부르는 문화가 있는데 3단으로 나누어서 뭔가를 가르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하는 문자도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고 그 양식이 굉장히 독특하다고 인정을 받아서 현대에 이르러서는 굉장히 회화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주 미나가 굉장히 우수한데 이제 현대에 이르러서는 그것을 계승하거나 뭔가 발전시키는 사람이 없는 게 조금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옛날 방식 그대로 뭔가를 계승을 하면 사람들이 현대의 사람들은 뭔가 공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감 포인트를 찾아서 제주 사람이건 제주 사람이 아니건 뭔가 조금 제주를 느낄 수 있고 제주 미나를 조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회화적인 느낌과 그리고 미나적인 느낌을 접목을 해서 어떻게 보면 현대적이고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느낌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한테 제주는 선물이에요. 제가 이제 책에도 제주에게서 받은 선물을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주제로 이렇게 썼었는데 제주에 와서 제주 미나를 시작을 하게 됐고 그리고 제주에 와서 예보미 제 딸을 만나게 됐고 제주에 와서 이런 넓은 작업실과 제 갤러리를 갖게 됐으니까 저는 제주한테 굉장히 많은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선물을 이제 제가 다시 되돌려주는 방법은 저는 이제 그림밖에 없으니까 뭔가 그림으로 제주도를 정말 잘 표현을 해서 많은 분들이 제주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분들이 이제 많아진다면 저는 이제 그걸로 좋을 것 같아요.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제가 필요한 건 전화번호인데. 저도 마음에 드는 것 같아서. 제가 요즘 혼자 있거든요. 전 이렇게 또 고객님들을 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면접. 면접 보러 왔습니다. 들어오세요. 면접 들어와, 들어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빵야, 빵야! 손님들에게 빵과 함께 행복과 사랑의 총알을 쏴드리고 싶은 이윤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빵 만드는 게 생각보다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희가 아침에 설거지가 이 정도 나오거든요. 전날 저녁에 하고 가지 않습니까? 아침에 나와서 만드니까 또 아침에 이만큼 쌓여요. 설거지를 빠릿빠릿하게 하실 수 있는지. 자신 있습니다. 철저하게 세 번씩 헹구는. 세 번 하시면 한 3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3시간 동안 설거지만. 온수 나옵니까? 나오죠. 가능합니다. 할 수 있어. 대학가 근처에 있어서 좀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트렌드는 잘 따라가시는 편인지. 사실 20, 30대는 맛도 중요하지만 비주얼. 그리고 그 비주얼을 내 SNS에 게시하고 싶은 그 욕망. 태그를 한 50개 정도 달아서 제주 맛집, 부산 맛집. 진성성 있는 거 원하는. 네. 거짓말이잖아요. 부산 맛집을 찾다가 어느새 이끌려서 대전의 휘낭시에를 맛보러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아, 저 진정성을 원한다니까요? 진정성도 고객님들이 발걸음이 와야지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난감한 면접장에 혼자 버려지다니. 특이사항 첫 번째, 외모 준수함. 저를 보러 오는 손님들이 줄을 설까 좀 두려워요. 이 앞에 지금 버스 정류장도 있고 저 때문에 교통 혼잡이 일어나지 않을까. 제가 여기에 직원으로 들어온다면 이거는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늪처럼 빠져드는 그런 매력. 잘 때 생각나고. 그거 사랑이잖아요. 자꾸만 꿈에 나오기 시작하고 다음날 자꾸 찾아가게 되는. 짝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분들도 한번 가봐. 얼마나 친절한데. 사람 냄새 나는 빵집. 사람 냄새 어떻게 풍겨주실 건지. 마음으로요. 제 이 마음으로. 자신 있어. 저희 가게가 딱 두 가지 우선시하는데 첫 번째 맛, 두 번째 친절이에요. 맛은 제가 책임지고 이제 친절한 사람을 저희가 뽑으려고 하는데 친절함을 볼 수가 없잖아요. 어서 오세요. 천천히 보세요. 여기 제일 잘 나가는 게 뭐야? 에그타르트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요. 내가 계란을 못 먹어. 그 에그타르트에 계란 빼고 줄 수 있을까? 저기 손님? 손님! 저 왜? 걱정 손님, 너무 좋 손님. 네, 이 에그 타르트에서 에그를 빼고 밀가루로만 밀가루 빵을 만들어 드릴게요. 자, 여기 나왔습니다, 손님. 네, 아유, 맛있게 드세요. 자, 손님 근데 몇 살이세요? 알 거 없잖아. 멘붕. 저희 가게가 빵만 파는 게 아니라 디자인 소품들도 같이 팔아요. 저희 새로운 굿즈를 이제 낼 계획인데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이제 작은 소품을 벗어나서 정말 대형 건물처럼. 강사 6평인데 진짜 전 세계인들이 몰려들 수 있는 대형 건물을 굿즈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금액은 어떻게 충당하죠? 열심히 벌어서 먼 날에. 아, 제가 오면 3년이면 가능할까? 아, 정말요? 네. 놀랄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야. 어떡해. 시험 기간에 이제 당 떨어진다고들 오시는데 딱 왔는데 응원을 얻고 가는. 지루하고 힘든 그 시험 기간에 리듬감 있는 노래가 참 좋을 것 같아요. 링딩동이라든지. I'm your man. I'm your man 그대여. 금지곡 아닌가요? 아니 오히려 반복적인 리듬이 뇌를 계속 터치해주면서 뭔가 좀 일깨워줄 것 같아서 일주일 내내 옆 가게도 들을 수 있도록. 진심이세요? 네. 못 보여줘서 아쉬운 그런 본인의 매력들? 저를 빵으로 표현한다면 식빵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토스트가 되기도 하고 또 샌드위치가 만들 수도 있고 그냥 먹어도 맛있잖아요. 정말 다양한 활용도가 있는 식빵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식빵입니다. 울고 싶어질 때도 미소 짓게 만드는 마법. 맛있는 꿈을 그려봐요. 행복한 꿈빛 파티시에. 오늘의 면접.
일단 저희 가게를 너무 좀 모르고 오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했지만 밝고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너무 강하고 에너지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5점 주고 싶어요. 피난시에가 뭔지도 그러면 0.5점만 깎아서 4.5점 드리고 이제 아쉬운 부분은 제가 잘 가르쳐서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력서에 보시면 이게 특기사항에 새소리 내기가 있는데 오늘의 면접! 면접 보러 왔습니다. 저희 동물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면접 들어와 들어와. 그럼 먼저 저희 동물원에 그 사육사로 지원해 주신 이유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리 호랑이와 사자와 호영, 호부호영, 호부호영이 맞나요? 호영호재. 아, 호영호재 하면 같이 뛰놀며 맹수의 큰어머니 정도 돼보고 싶습니다. 사육사를 하다 보면 동물과의 교감을 이제 많이 필요로 하는 이제 직업이거든요. 이게 반려동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따로 뭐 애완동물과 등과 이런 걸 혹시 키워본 사례나 있으신지. 이 젤리뽀로 제가 한톨 한톨 먹여서 키운 사슴벌레가 있었고요. 햄스터 두 마리를 제 책상 맨 꼭대기에서 키웠던 적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이름은 몽실인데요. 포메라니안이고 굉장히 예민하고 다소 맹수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매일매일이 쉽지 않거든요. 손! 자, 언니가 가르쳐줬었지? 손! 얘가 왜 이러지? 손! Nope. 손! 손! 말을 잘 듣네요. 그치? 손이 없으니까 손을 안 듣는 거 아닌가? 동물과 소통할 수 있는 본인만의 피살기가 있는지 따뜻한 체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스킨십을 통해서 이렇게 네. 그거는 애완동물일 때 그런 거죠. 저희 동물원에는 다 야생동물이에요. 애완동물이 아니거든요. 그 말을 쓰다듬는다든지 어떤 코끼리와의 손을 얹어놓고 교감을 한다든지 위험한 행동이시네. 저는 이 청각이 굉장히 발달을 해서요 사람 말은 잘 못 알아듣는데 동물의 그 소리는 아주 기가 막히게 듣거든요. 이것은 생후 13개월 된 암컷 치타의 소리입니다. 지금 엄마를 찾고 있군요. 이게 동물 소리가 맞나요? 아! 시바견이나 시베리안 허스키가 엄살피는 소리 같습니다. 아닌데요? 이력서에 보면은 아, 맞잖아요. 왜 아니라고 하세요? 와우! 지금 좀 들었는데 원숭이들이나 다른 동물들한테 이물질이나 막 그런 걸 던지는 관람객이 좀 많았어요. 만약에 그런 상황을 대면했다. 직접 상황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한테 혹시 뭔가를 던져보실까요? 네, 던졌어요. 아. 자, 또 던져보세요. 다른 관람객. 저는 이렇게 관람객들도 동물의 마음을 느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물들이 느끼는 그 스트레스, 불안감, 사람들도 직접 대면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람객들한테? 네. 사육사가? 네네.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눈으로 소통하는 동물들과의 교감이 익숙해서 때로는 말보다는 눈으로 말하길 좋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오늘의 면접. 저희 동물원에 있는 동물은 야생동물이거든요. 근데 애완동물처럼 막 손으로 스킨십하고 그런 거는 좀 안전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어요. 한 3점? 저는 4.5 정도. 사실은 동물원 관람객들한테 사육사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했다. 벌점 5점 중에 4점 드리겠습니다. 열정이라든지 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라든지 뭐 언변력 이런 거는 뭐 괜찮았습니다. 벌써 위축이 되겠어. 오늘은 뭔가 딴 때랑 달라. 일부러 안 알려줘요, 저를. 곤욕에 빠뜨리려고. 어제 엄마가 대체 뭐 하는 거냐고 제 방에서 자꾸 그 소리가 나니까 개가 짖고 막. 정말 힘들어. 오히려 좋아. 야, 너도 취업할 수 있어. 안녕하십니까. 올드보이 아나운서 이영구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가수 낭만 가객이란 말이 어울리는 우리 부산 출신의 가수입니다. 그런데 내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분의 그 노년의 모습이 너무 멋있어요. 나는 이 양반 무대에 서는 거 보면은 저도 그냥 막 열광을 하고 싶을 정도로 매력 있는 사람입니다. 먼저 노래로 한번 만나보실까요? 보시죠. 네, 최백호의 애비였습니다. 오늘 최백호 씨의 수많은 히트곡 중에서 어떤 노래가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가장 먼저 떠오른 곡이 이 애비였습니다. 딸을 둔 우리 한국의 바보 아빠라고 할까요? 애비들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곡이 아닌가 싶어서 저같이 좀 눈물이 저도 많은 편입니다. 요즘은 나이 들수록 드라마에서 좀 슬픈 걸 보면은 바로 눈물이 나와요. 그 이 노래 들으면은 또 눈물이 나와요. 저도 오늘 여기 참았는데 홀로선 솔나무 같은 아버지의 마음이죠. 많이 좀 더 해주고 싶고 더 사랑해 줄 걸 언제 커가지고 이게 남의 집에 가는데 잘 살아야지 하는 얘기인데 하얀 드레스의 내 딸 모습이 잘 살아야 한다. 행복해야 한다. 에비소는 그것뿐이다. 뭐 아버지로서 할 말 다 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딸이 둘이 있습니다만은 한 녀석은 지금 외국에 있습니다. 뭐 결혼할 생각도 하지 않고 거기서 열심히 살고 있지만은 아빠 반말이에요. 또 반말. 존칭도 잘 안 씁니다. 아빠 왜? 아빠 오래 살아야 돼? 왜? 나 결혼할 때 손잡고 가야 되지 않아? 이 화두가 저로 하여금 이야 오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백호 씨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곡도 자기 썼어. 그래서 나는 이 곡을
참 좋아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보시면서 이런 노래가 있었구나. 참 좋은 곡을 선곡했다 하고 칭찬을 해 주시리라 믿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방출을 해드렸습니다. 그 최백호 씨는 어떻게 가수 생활을 시작하게 됐나요? 벌써 최백호 씨의 나이가 70이 넘고 있습니다. 부산 출신이고 부산의 기장 바닷가로 알고 있습니다. 집안이 참 어려워서요. 아버님도 일찍 열린데 원래 미대를 가려고 했대요. 미대를 준비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바람에 대학을 갈 수가 없어서 생계를 위해서 기타를 들고 노래를 했다고 하는데 학창시절에는 노래를 못 불렀다고 그래. 근데 옛날에는 맑고 깨꼬리 같고 청명해야 좋지 뭐 허식이 보여서 뭐 인생은 나은의 뭐 이런 거는 최준 씨가 옛날에 그런 노래 불러가지고 왜 팔을 반납하고 했다고 그러잖아. 이 목소리가 왜 되냐 이거야. 맑아야 할 텐데. 그래서 생계를 위해서 기타를 들고 라이브 무대에서 주로 부산에서 음악다방 같은 데 뭐 다르게 노래 부르게. 조영필 씨도 마찬가지거든. 조영필 씨도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런 때에 우리 왕호 전축국전에서 다뤘던 그 아내에게 바친 하수영 씨 부산에서 활동했잖아요.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가 그 당시에 히트를 하고 아주 스타가 됐거든요. 하수영 씨가 최백호를 알게 된 거예요. 레코드 회사에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 레코드 회사에서 최백호를 보고 오케이. 그래서 데뷔한 것이 그가 작사 작곡한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지금도 거의 명곡으로 남아 있죠. 이 자기 자작곡을 불러가지고 히트를 했습니다. 피아노. 이 노래를 부르고 나서 몇 달 만에 그냥 스타가 된 거예요. 그 뒤에 뭐 여러 가지 여길만 친구도 나오고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정사포 낭만에 대하여 그자 아까 들은 애비 뛰어 길 위에서 등등 히트곡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다음 소개해 드릴 곡은요 역시 이분의 많은 곡 중에서 어릴 적의 친구가 생각나는 곡입니다. 아마 이쯤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죠. 가사가 좋고 곡도 참 좋습니다. 여길만 친구입니다. 감상해 보시죠. 네, 또 다른 맛이죠. 여길만 친구. 아주 힘차고 씩씩하고 패기 넘치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여길만은 포항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지은 곡인데 이 노래를 지은 계기는 최백호가 여길만에서 음악 카페를 운영하는 그 친구를 찾아갔는데 바다를 보면서 바닷가에서 정담을 나누고 자기들끼리 아마 노랫말을 읊조리고 했겠죠. 바로 다음날 서울 가서 곡을 썼다고 하는데 이게 대히트를 쳤습니다. 여길만 친구는
포항을 상징하는 대표 가요로서 노래를 왜 시에서도 뭐 기관에서도 쓰면은 승낙서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했는데 제베코가 나 더 있어 봐 괜찮습니다. 포항 시민들에게 제가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무슨 겁니까? 제 노래 마음껏 사용하시고 그렇게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 제베코를 흔히 낭만 가객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고독한 가객 뭐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던데 이 고독이라는 말씀이 좀 외롭고 쓸쓸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의 모습이라든지 그분의 노래라든지 이런 걸 보면 어쩐지 그런 걸 좀 느낄 수가 있어요. 평소 문학 작품이나 시낭독하기를 즐겨하는 낭독너머 대표 최현태입니다. 시의 매력이라면은 그 운율에서 주는 그 리듬감이 참 좋고요. 또 시를 소리내서 읽다 보면은 기억력이 굉장히 좋아지고 또 기억력이 좋아지는 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 선한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좋답니다.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이곳 바로 이 자리가 향촌동인데요. 이 동네에서 시를 쓰고 또 세상을 이야기하던 시인 구상시인의 시를 낭독해 드릴까 합니다. 구상시인의 초토의 시 출판기념회가 바로 이 자리에서 열렸는데요. 구상시인께서는 공초 오상순 선생이 평소 즐겨하던 인사말 고맙고 반갑고 기쁘다 이 인사말에서 영감을 받으시고 시를 쓰셔서 작품을 발표하셨는데요. 바로 그 시가 꽃자리입니다. 꽃자리 구상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네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네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나는 내가 지은 감옥 속에 갇혀 있고 너는 네가 만든 쇠사슬에 매여 있고 그는 그가 엮은 동아줄에 묶여 있다. 우리는 저마다 스스로의 굴레에서 벗어났을 때 그제사 세상이 바로 보이고 삶의 보람과 기쁨을 맛본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네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평소에도 구상시인의 꽃자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시에서도 말했듯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 자리가 나에게 가장 이쁜 꽃자리라고 생각하고요. 평소 집에서 생활할 때 그리고 하루하루 사는 그 자리가 언제나 꽃자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었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은 정말 날마다 날마다 그리고 시간 시간 그 자리 그 자리가 꽃자리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구상 선생님은 엘리트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의사였죠. 그래서 다른 예술가들보다는 형편이 좀 나은 편이라고 할 수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예술가들을 많이 도와줬고요. 만인의 친구였던 그였기에 여러 문인들이 그의 이름을 대놓고 외상으로 술을 마시곤 했답니다. 백록다방은 이중섭 화가가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던 곳이었는데요. 백록다방은 은박지 그림으로 아주 유명한 장소로 알려져 있죠. 소 그림으로 유명한 이중섭 화가가 대구로 오기 전에 서귀포로 피난을 갔었는데요. 그때 서귀포에서 아내와 아이들이 모두 일본으로 떠나고 아주 외로운 시절을 표현한 시가 있습니다. 이중섭 3. 김춘수. 바람아 불어라. 서귀포에는 바다가 없다. 남쪽으로 쓸리는 끝없는 갈대밭과 강아지 풀과 바람아 네가 있을 뿐. 서귀포에는 바다가 없다. 아내가 두고 간 부러진 두 팔과 멍든 발톱과 바람아 네가 있을 뿐. 가도 가도 서귀포에는 바다가 없다. 바람아 불어라. 마지막 구절인데요. 가도 가도 서귀포에는 바다가 없다. 바람아 불어라. 이 대목이 저는 가장 가슴으로 들어왔는데요. 사실 제가 서귀포에 있는 이중섭 화백이 피난 가서 살던 그 오두막집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부엌과 방이 정말 조그만 초가집이었는데요. 그곳에서 아이들과 아내와 함께 생활했던 이중섭 시인이 가장 떠오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아이들과 개를 잡던 추억이라든지 그 그림에서 보여지는 그 많은 것들이 이 시에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가난하고 외로웠던 이중섭이 대구에 왔을 때 따뜻하게 그를 맞아준 것은 바로 구상시인과 피난지 대구에 와 있던 많은 예술가들이었죠. 그 중에서도 양명문 시인이 있습니다. 양명문 시인은 설명이 따로 필요할까요? 우리들이 잘 아는 가곡 명태가 바로 그의 시입니다. 음악 감상실 녹향에서 바로 양명문의 시 명태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명태는 노랫말이 정말 대단합니다. 노랫말을 듣고 있다 보면은 소주를 한 잔 마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그 사실적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바리톤 오연명 선생이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저 또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좋다는 원산구경이나 하노 에지프트의 왕처럼 미라가 됐을 때 어떤 외롭고 가난한 시를 밤늦게 시를 쓰다가 쇠주를 마실 때
할지라도 내 이름만 남아 있으리라. 명태 명태라고 이 세상에 남아 있으리라. 낫구나.
기분이 엄청 나쁘나. 색깔이 너리끼리 하던데. 물고기야.